코로나로 힘든데. 계속 버틸래나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. 오늘도 어김없이 을지로를 지킵니다. 을지로 필목통이 나는 더 없어 더 없어 서 있네. 아 이쪽 저쪽 사방 팔방 둘러보아도 센트럴시티 터미널이요. 센트럴시티요.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옛날에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시작을 했는데 요즘 그냥 택시예요. 티맵이나 카카오처럼 똑같이 호출을 할 수 있고요. 그냥 브랜드 택시예요. 그 뭐랄까 교통 약자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요즘은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별걸 다 해요. 기사들마다 약간 틀리긴 하는데 이제 원래는 교육을 받아요. 정식으로 교육받아서 회사에서 교육받고 해서 합격이 돼야만 이제 이렇게 마카롱 택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다 뽑아요. 그냥 일반 기사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섞였어요. 무단횡단 사고 다발 보입니다.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네.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. 받으시고요. 놓고 가는 겁나 보시고요. 예. 일부 법인택시도 안 해본 분들이 택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과연 택시시장 그리고 택시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 가고 현재 택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. 법인택시 한 5년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요. 처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기사들 개개인의 마인드 그 다음에 택시 승객을 생각하는 마인드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 택시 나와서 똑같이 일을 하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 뭐 개인 택시라고 해서 별다른 그런 건 없어요. 마음가짐이 중요하죠. 마음가짐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언제 끝나나나 여기다 붙이면 되나
점점 지저분해져. 보입니다. 지저분.